여러분 안녕하세요. 엄지렐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여성동화 5월호에 인터뷰하러 왔는데요. 초대받아가지고 저랑 같이 밸런스 게임 하러 가실까요? 인간 샤넬 vs 인간 루이비통. 아, 인간 루이비통 고를게요. 제가 그 영상이 하나 유출이 됐거든요. 루이비통 매장에서 제가 막 쇼핑을 해가지고 가는 모습이 유출됐는데 그만큼 제가 VIP예요. VIP인데 그래서 인간 루이비통이 맞지 않나. 제가 좀 쓴 돈이 있어서 인간 루이비통이 저한테 맞는 숯인 것 같아요. 꾸안꾸 패션? 저는 꾸안꾸 패션 갈게요. 왜요? 왜냐면 꾸안꾸를 가더라도 꾸꾸꾸처럼 보이기 때문에 꾸안꾸로 가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위협감을 느끼지 않죠. 좀 뭐라 해야 되지? 너무 꾸꾸꾸로 가면 너무 화려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좀 위화감 느낄 것 같아서 저는 꾸안꾸로 갈게요. 타고났다 이런 건가요? 저는 뭐 아무거나 입어도 다 꾸꾸꾸로 보기 때문에 굳이 꾸꾸꾸를 제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엄지렐라 구독자 100만 달성 저는 엄지렐라 100만 명. 왜냐면 구찌, 뭐 샤넬 이쪽에서 지금도 많이 연락 와요. 좀 나와달라고. 근데 제가 다 거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만 명.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가장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뭐 TV 광고 같은 거 안 해도 괜찮아요. 혹시 구독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100만까지 가려면 뭐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한 내일이면 100만 정도 될 것 같은데 계속 구독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보다는 TV 광고가 더 별로예요. 네, 그냥 싫어요. 안 해도 돼요. 팔 한쪽만 들어가는 크로키 vs 두 사람도 들어가는 오버사이즈 반팔티. 저는 팔 한쪽만 들어가는 크로키로 할게요. 팔 한쪽만 들어가면 어떡해요? 그래도 몸매에 자신이 있어가지고 저는 뭐 사실 팔 한쪽만 들어간다는 게 남한테 팔 한쪽이면 제 몸을 다 가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워낙 좀 스키니하니까 몸이. 그래서 저는 팔 한쪽 크롭티로 할게요. 2사이즈로 입는다는데 사실이 많아요? 아, 2이요? 네. 화면에서 그렇게 보이는구나. 저 1,1 입는데. 아, 어떡하지? 아무도 입는지 모르는 로고 리스 제품. 10m 거리에서도 알아보는 로고 플레이. 아, 저는 아무도 못 알아보는. 로고 플레이가 사실 필요 없거든요.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이엔드 브랜드로 좀 보기 때문에 굳이 로고가 저는 필요가 없어요. 인간 아구찜부터 샤넬, 뭐 인간 루이비통 이런 수식어가 있잖아요 저한테. 그래서 필요가 없어요 로고 플레이는. 촌스러워요. 로고 리스 제품이 있었는데 혹시 이펜트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이제 셀린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에르메스. 네, 이쪽으로 갔거든요. 한 번도 공개하질 않아가지고 이거 따라서 할 수가 없어요. 15번 경유에서 가는 프랑스 여행, 아프루비에서 갈 수 있는 1분 거리 마트 여행. 아, 고민도 안 되네요. 저는 프랑스를 항상 경유를 18번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15번 정도면은 많이 줄어서 당연히 15번 경유로 갈 것 같은데요. 마트는 지금은 앞구르기 한 3번 정도 가긴 하는데 그게 조금 익숙해요. 한 번으로 줄어버리면 좀 너무 단거리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안 나갈 것 같아요. 오히려 게을러질 것 같아요. 여행 갈 때 해외로 갈 때 5분 가는 거에 한 달 정도 걸리니까. 그쵸 그쵸. 아, 가끔 빠르면 29일 정도? 그러니까 2월은 28일 최단이었어요 그때가. 토요일 오후 친구들이랑 예쁜 슬립드레스 입고 브런치 커피 하기. 아, 두 번째로 할게요. 왜냐면 한 번도 그런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자로만 항상 생활을 해가지고 허니콤보? 그게 뭐예요? 안 드셔보셨어요? 전 맨날 식단을 관리하기 때문에 뭐 꿀, 단 거 이런 거 잘 못 먹어가지고 허니콤보, 낮술이야? 처음 들어봐요. 저는 약간 푸아그라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떡볶이? 떡볶이 안 들어보셨어요? 그 혹시
떡볶이가 그 빨간 색깔인가? 흰색인가? 빨간색이 떡 들어간 거. 아, 저 빨간 음식은 진짜 여러분 죄송해요. 만 원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해외 직구, 정가 주고 구입할 수 있는 오프라인 쇼핑. 저는 정가 주고 오프라인 쇼핑 할게요. 저는 항상 본점만 이용하거든요. 잘 한국점을 잘 이용 안 하고 본점이 물건이 많아서 뭐 한 달 정도 그냥 경유해서 갔다 오면 되는데 굳이 해외 직구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만 원 아껴서 뭐 어떡하겠어요. 그럼 이제까지 그 분치산을 이탈리아까지 가신 거예요? 저는 뭐 이탈리아, 프랑스, 저는 면세도 사실 잘 이용 안 해요. 괜히 엄지를라 클라스가 있는데 뭐 싸게 산다 이런 말 듣기 싫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돈을 좀 더 써요. 막 돈이 있어가지고 무거우니까 괜히 좀 이렇게 소비하는 편이거든요. 현찰 구매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카드 같은 경우도 한도가 다 막혀 있어가지고 한 120장 정도 있어요. 그래서 카드를 빨리 써버리고 버려야 돼요. 추적당하기 전에. 이미지 관리에 신경 쓰는 편? VS 남의 시선 신경 안 쓰고 내 멋대로 사는 편? 아, 저는 내 멋대로 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되게 선망의 대상으로 보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먹는 거, 뭐 입는 거, 신는 거 다 따라 살려고 하고 이래서 항상 품절 대란이 나더라고요. 아구찜도 저번에 마산은 그냥 난리 났던데요? 전 남친이 준 50만 원짜리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남친이 전 여친 사주려다가 500만 원씩 사줄때 저는 후자로 고를게요. 왜냐면 전 여친을 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못 주게 됐으니까 저를 주게 된 거잖아요. 그 마음가짐이 참 예뻐요. 그냥 둘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짜치는 사람은 싫어요. 뭐 샤넬이 좋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뭐 전 여친한테 가려고 했는데 결국엔 못 가고 저한테 온다. 너무 여유롭지 않나요? 그런 거 막 너무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여유를 가지세요, 여러분. 100만 원짜리 이하에 백이 있나요?